제가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질문에, 일단은 바운더리가 너무 얕아요, 일단. 질문의 바운더리가. 예.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볶음밥을 만들려고 해. 볶음밥을 만들려고 할 때, 볶음밥에 굉장히 티피컬한 딱딱딱 뭔가가 있어서, 그 재료들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볶음밥의 어떤 절대 기준을 밑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볶음밥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건 되게 디터미스틱한 거죠. 뭔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볶음밥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소스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겠죠. 또 전혀 다른 소스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 볶음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볶음밥이 얘가 원하는 그딱 볶음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디자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익스플로러를 하는 거잖아. 디터미스틱한 게 아니라 어떤 베스트를 딱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옵티멀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 바운더리들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질문에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상상을 해요. 만약에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가 걸려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작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겠지.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데이터는 모자르고요. 항상 데이터의 퀄리티는 떨어지고요. 레졸루션 항상 떨어지고, 항상 프라이버시 문제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이걸 억셉트 못한다, 억셉트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되게 다친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뭐, 이게 디자인 능력이거든요. 그 데이터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능력. 예를 들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안 돼.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 배달 이동을 하더라도 인다이렉트리 이걸 프로브를 한다던가 아니면 안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거든요. 어떤 데이터 어떻게 갖고 와서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서 어떻게 걸고 왜냐면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쳐가지고 바운더리를 잡아보자.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디자인했을 때그 경험이 없으면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이게 리서치가 됐던 실제 프로 티컬한 건물 빌딩 뭐 도시가 됐던 간에 어쨌든 이런 전략들은 계속 나오고 수정되고 바뀌어지면서 그것들이 운행해 나가는 원래 그렇게 가요. 원래 자동차 운전할 때도 내가 여기까지 갈 거야. 일단 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강남에서 뭐 홍대로 갈 거야. 홍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 일단 갈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다 서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차가 막히면 돌기도 하죠. 이런 유연성들을 발휘해 가면서 어쨌든 강남의 특정 지역에 도착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강남까지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 악셀 3번, 10m 우회전 정확히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돌진 않아요. 당연히 디자인 프로세스도 그렇고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안 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지은 건물이 있냐고.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주신 질문이.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주로 해요.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봐라. 이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야. 이 친구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그 건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나의 어떤 way of thinking, 디자인 방법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이 그러하다면은 아웃풋이 그냥 아파트여도 충분히 거기에 컴퓨테이션 어프로치가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그걸로만 봤어. 그걸로만 교육받고 그걸로만 내가 막 했을 경우에는 질문이 거기에 딱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외 것들이 들어오면은 모르는 거야.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야. 왜? 경험이 없으니까. 놀리지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도시를 디자인한다 해가지고 사이트 GIS 데이터를 갖고 오고, 뭐 도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뭐랄까요. 인문학적 데이터라든지 경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충 어떤 그 핫스팟을 찾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데이터예요. 근데 뭘로 프로세스했냐? 코딩으로 프로세스하면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고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이걸 사람의 경험과 머리로 프로세스한 거란 말이야. 내 경험이다. 예. 근데 이거를 좀더 명시적으로 리유스블 한 어떤 포맷으로 만드는 게 코드거든요. 데이터고. 그쵸?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모든 컨벤셔널한 그 도시 데이터의 프로세스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했을 때 이게 맞는지를 프로브 해보는 예를 들면 난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 유동 인구들을 좀잘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넣고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가졌다고 치자고. 이건 되게 필요한 디자인이잖아. 그냥 뭐 컴퓨테이션이 뭐다 빼고 데이터고 다 빼고. 그럼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런 생각과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었다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서 암묵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한번 프로브 해보는 거지. 프로브 해보는 거, 이 가설을 프로브 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 카운팅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진짜 실제 파퓰레이션을 세가지고 뭐그 지하철에 뭐 다니는 뭐 그런 어떤 그게 있다고 친다면 뭐 오전 시간에 몇 명이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평균과 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카운트 진짜 할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서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길이 세 개가 있다고 친다면 뭐 3대 뭐 4대 3이라고 치면 이것들 나는 뭐더 분산시킬 거야. 뭐 4대 2대 4로 만들 거야. 라는 디자인 스트레터지가 있고 이게 내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디자인을 그냥 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했던 디자인이 이게 워킹을 했는지 아닌지를 프로브를 해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잘 프로브가 안 됐어. 그럼 이 모델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홍대까지 갈때 걷기도 하고 뭐 킥보드도 타고 택시도 타고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스를 보이면서 최대한 그렇게 가는 그 여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오면 학생분들이 이게 뭐 데이터가 뭐그 뻔하게 하는 얘기들이 그냥 다 저도 어디 렉처나 특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일단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질문 너무나 편만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다 준단 말이야. 일단 저는 약간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는 사실 어떤 데이터는 다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다.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이게 디자인에서 별로 되지 않지 않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생각 자체 프레임이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단순하게 완전 무슨 데이터 드리븐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죠. 예. 근데 건축도 풀 오브 데이터에 다 지오메트리 다 데이터거든. 예. 그리고 환경 다 데이터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할수 없어. 능력의 부재에서 우리가 적용을 못하는 거지. 이거는 약간 신발 같은 존재입니다. 신발. 예. 그 전에 맨발로 다녔다고 친다면 신발 신고 등산도 할수 있고 차도 탈수 있고 킥보드도 탈수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저는 이제 알리려고 하는 거고. 학생분들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학습할 때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바이어스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은 잘못 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제3, 제4의 사람들을 양성을 하면 인더스트리 발전이 늦다는 거지. 제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그 질문은 되게 합소한 질문이고 그런 문제가 겪었다 하면은 디자이너로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인다이렉트 설명할래? 코딩 빼고 데이터 빼고. 그건 본인의 능력인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특정 데이터가 필요 없고, 만약에 이런 게더 필요하다면,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갖고 와서 다시 인볼브 시키는 거지, 프로세스 안에. 오케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도시나든지, 뭐 구글 트래픽 같은 것도 다 데이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아와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디자인했을 경우에 이게 좀더 좋다, 나쁘다. 이미 내가 이미 디자인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왜냐면 디자인은 결국에는 끝없는 선택이거든요. 끝없는 선택이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을 것과 저게 맞을 것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어떨까? 저떨까? 이래서 이런 것들을 웰 어라운드된 어떤 솔루션이라는 어떤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게 도시에 적용되든 건축물로 적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결국 끊임없는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인데 이것들을 한천 개, 만 개가 있다고 치자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걸 컴퓨테이션 사고를 적용해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도 사실 수많은 그 디시전 메이킹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디시전 메이킹이 확실히 우리는 이 퀘스천을 되게 심플화시키게 되면은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컴퓨테이션 사고야.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데이터라는 걸 어플라이 시켜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그 인디펜던한 어떤 그 디자인 솔루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도시 디자인 아파트, 그 박스형 아파트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컴퓨테이션 어프로치랑 데이터,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질문이 얼만큼 이제, 좀 가난한 질문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컴퓨테이셔널 뭐라고 하셨죠? 컴퓨테이셔널 그거를 정말 사고가 아닌 툴 하나의 툴로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딩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은 게 있느냐,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잘 저도 물어보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잘못됐구나, 더 있구나. 계속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이제 확신이 생기고, 검증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분, 그러니까, 모든 논리지가 그렇잖아. 누군가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평생을 겪어서 한 것들 정리되면 우리는 그걸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 수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몇 가지 그런 프린시플들, 독터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경직되게 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또잘 알아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앵무새처럼, 형, 이건 이거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또, 한계가 뭐냐면은, 그냥 말은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교회 가서도 다들 막 그런 어떤 독터린이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얘기는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머리로 얘기해서 입으로 나오는 그런 수준인지, 이게 풀리 내가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내 삶에 반영할 수 있는 레벨은 다르거든. 전혀 달라요.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사실은 전혀 다른 레벨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레벨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어떤 방향성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방향성이 있고 다른 연구 방향성이 있으면은 어쨌든 그때부터는 사실 뭐 의미가 없죠. 그런 저수준보다는 아예 그냥 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일단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탄탄하게 다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